야, 여기 뭐냐 진짜? 와! 유성 짜잔! 이곳은 국내 최초의 힐링 카약 파크인 빛의 올린이에요. 맞아요. 재미나게 카약도 타고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능수화 축제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즐기러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기 카약 시간 타임이 있어서 우리는 먼저 여기 공원 한 바퀴를 쭉 돌고 그 다음에 우리 카약을 타는 걸로 해요. 가봅시다. 여기가 빙산간의 고자왈 지역이래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니까 힐링 산책. 자, 여기 미로공원 우창하게 위에 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도착하면 점을 올리래요. 우와. 엄청 빼고 커네 여기. 엄청 사람 있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데라. 오, 넓네. 이거 길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막혔다. 막혔다. 나무도 높고 그 길이 그 길 같으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야, 찾기 어렵네 이거.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리고 길어 은근. 야, 그래도 성공했다. 찾았어? 야, 출근. 출근 걸렸나? 봉화 공원 가는 길 건너가야 된대요. 아, 이쪽으로 이제 카누가 다들 지나다니다 보다. 우리가 곧 탈 카누예요. 맞아요. 엄청 신나 보인다. 야, 이쁘다 여기. 우와, 이렇게 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 정감 간다. 아직 개화율이 30%밖에 안 되지만 꽃이 만개할 때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 아이고, 나 난쟁이 같아? 거인 왕국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자 뭐야? 도대사 봐봐. 이야, 여기 뭐야? 완전 보랏빛 향이야. 너무 예쁘다. 이야. 뭐야? 와, 조금 무서운 거는 벌들이 많아. 진짜 예쁘다, 여기. 아름다움과 벌과 맞바꿔야 돼. 와, 진짜 한가득 폈어요. 야, 여기 뭐냐 진짜? 와, 보랏빛 세상. 빛에 올리는 능수화 축제 외에도 이 버베나가 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거 여심 저격이 아니라 난심 저격이다 완전히. 여심도 저격했는데? 아, 그래? 진짜 예뻐. 야, 수국도 이쁘다. 이 계절에 피는 모든 꽃들의 집합체인데? 능수화, 버베나, 그리고 수국까지. 맞아, 맞아. 예쁘다. 진짜 여기 밀림 같아, 밀림. 이제 카누 타려고요. 지금 더운데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여기 왼쪽으로. 자, 이제 이곳에 파티가 생긴대. 더 다양한 액티비티 할 수 있겠는데? 액티비티 완전 충족이 되는 거지. 맞아. 자, 우리 카누 타러 왔지. 드디어 우리 카누 탄다. 5분 정도 안전수칙과 타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움을 탔죠? 네, 분명해요. 먼저 타. 오, 쭉 당겨보세요. 그렇지. 그런 느낌. 자, 출발.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 잘한다.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아이쿠, 왜 이렇게 잘해? 나 격려해 주는 거야? 오예. 예. 그래, 이런 맛에 타는 거지. 그래, 이런 맛에 타는 거지. 야, 재밌는데 이거 은근? 오른쪽으로 저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저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손절이 와이프가 잘했어. 오, 대박. 저기 우리 가족이 있어요. 새끼 오리들이 여기 수로에서 놀고 있어요. 뒤뚱뒤뚱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우와, 예. 우와, 엄청 귀여워. 모터 달렸지? 다섯 마리는 나의 최고라고 신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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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라디오 잘 듣는다. 짬뽕 믹스. 야, 은근 괜찮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뾰우 뾰우. 이 목소리 느낌이 팍팍 든다.
아이쿠 여기 보니까 빌림에 온 것 같아. 와 여기 진짜 너무 예뻐. 야, 이 수로 길이가 1000m 정도 된대요. 어째 길더라. 6시에 끝나는데 5시 정도에 탔더니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세 낸 듯 재미나게 타고 있어요. 야 애기들 좋아하겠다. 아이들은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글 엉글 기어서 가자. 우리 기어가는 거 맞고요? 맞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 진짜 예쁜 구간입니다. 어 끝이 보여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나? 좀 쉬었다 갈까? 네 쉬었다 갈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아쉬운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 돼요. 여기 너무 힘들어. 여기 우리 친구. 야, 니네 그림아, 어디가? 청구선입니다. 맞다. 와이프. 갑자기 단체 손님들이 들어오네. 우리 타이밍이 진짜 좋았네. 이분들이 막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눈치 게임에서 승리해서 우리는 수로를 독차지하고 놀았지만. 나 이거 다 젖은 거 아니야, 우리? 조금 더, 조금 늘었어, 조금. 카페 올리. 10시 도전으로 수고한 나에게. 한라봉 에이드.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 제주에 왔으니까 한라봉. 맛있다. 아, 역시 더울 때는 아이스가 최고야. 청량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늘 열심히 너무 잘 놀아서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구독자님과 만나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드론으로 같이 찍었지. 됐지. 짜잔! 이곳은 한림공원이에요. 맞아요. 제주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9가지의 테마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아야지 식물원에서는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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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눈 감았다. 지금 마이키야? 세상 탈출 전문가. 들린가 봐. 실내에 선인장이 이렇게 자란 건 처음 봤어. 우와, 진짜 그러네? 제주가 덥긴 덥나 봐. 다른 나라의 과일나무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열매 이렇게 실하게 열린 거 처음 봐요. 진짜 아열대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아. 힘이 와 있나? 우와, 이 나무들 진짜 커. 아 이게 야자나무였구나. 우와 진짜 멍청하고 하늘 보고 있으니까 진짜 해변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자수길은 50년 전에 여기가 다 모래밭이었는데 야자수 씨앗을 심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우창한 녹지 공간으로 만든 거래요. 이국적인 정취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제주도예요. 아 맞아. 이야 이렇게 한림공원 내에는 두 개의 동굴이 있는데 쌍용굴과 협재굴이 있어요. 이곳은 협재굴이에요. 우와 엄청 서늘해. 오. 우와 큽니다. 오 시원해. 산바람 엄청 승승 돌고. 좋다 좋다. 나는. 우와 자연의 에어컨. 여름에 한림공원 놀러오기 진짜 최고인데 완전히. 맞아. 여기 협재굴과 쌍용굴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동굴인데 석회수가 스며들면서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대요. 시원하다 못해 엄청 추워. 긴팔 필요하니까. 원래 용암 동굴에서는 석순과 종이석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석회수가 스며들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천연 기념으로 지정됐어요. 다시부터 지들해졌어.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겠다. 천연 동굴이 더 남아있지. 이곳은 쌍용굴이야. 쌍용굴 두 번째 굴. 이 동굴도 석회수가 흐르는 곳이 그대로 보여요. 용암 동굴에서 석회 동굴로 변해가는 2차원적인 복합 동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회 가공굴 보여요? 어 보여. 꼬리가 빠져나간 패턴인데. 아 그리고 이게 가운데 여기 보여요? 여기 몸통처럼 보이는데. 용의 몸통 이게 여기 보여요? 여기가 또 다른 한 마리의 용이 지나간 흔적처럼 생각돼서 쌍용굴이라고 부른대요. 하이트의 조각이래요. 원래는 여기가 모래로 다 막혀 있었는데 전부 파내니까 이렇게 돌기둥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여기 한 바퀴를 돌면 머리가 좋아진대. 어! 좋아져야 돼! 지혜의 신이 살았다고 해서 나 한 바퀴 돌아야지! 좋겠다!
나 머리 좋아지는 거야? 아. 좋아졌다. 학교 나가는 길. 어? 우리 어. 또 뚫렸어. 연결된, 아, 여기에 못 얻었나? 그런가? 원래 있었는데? 이야, 또 다른 동굴. 와이프 길다, 동굴. 우와, 쌍용굴이 훨씬 기네. 어. 우와, 여름에 한림공원 관람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 맞아, 맞아. 어. 제주석 군제원. 이곳에서 6월에 하는 수국축제를 한대요. 어. 야, 여기도 히든 스팟이지. 어, 맞아, 맞아.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 우와, 꽃바와, 우와. 남미에서 볼 수 있는 부겐빌리아를 이렇게 한가득 볼 수 있다니. 우와, 너무 멋있어. 야, 꽃속에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제일 예뻐, 하이라이트. 오. 우와, 나를 달려오게 만드네. 그니까. 우와. 우와. 꽃띠가 달려. 여기 하나 남았네. 우와, 수국산이네. 야, 6월에 여왕은 수국이지. 맞아. 진짜 너무 예뻐요. 그치. 혹시 다른 곳들에 비해 수국의 색깔이 진분홍색? 분홍 계열이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사진도 더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완전 여신저격. 사진 500만 장 찍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한 민속마을인데 옛 제주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래. 그래서 초가지 붕이 있구나. 어? 야, 이거 봐봐, 엄청 큰 불안한방. 야, 5m 되겠다. 진짜 크다. 이렇게 제주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산간 지역에 있던 가옥의 형태를 실제 그대로 복원을 한 거래요. 한 19세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봐봐, 공자 마이크. 진짜 멋있다. 우와. 어, 지금 짝짓기 철인가봐요. 공작 꼬리를 활짝 펴서 지금 암컷들 있는 방향으로 구애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조류원인데 소소하게 새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먹어? 맛있니? 발이 금융발 같이 생겼어. 이야, 와이프. 아, 저거 진짜 타조 알이에요? 어, 그런가 보다. 진짜 나온 거야? 어. 야, 물 떨어지니까 시원하다. 대형 토끼가 있어요. 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여기는 이렇게 사촌이야. 이곳에서 강화뱀이랑 보고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진짜? 어? 바로 있네! 어! 자? 야, 사촌이 진짜 크다, 아이쿠. 엄청 커. 오, 저거 올라간다. 50년 전 모래밭이었던 이 불모지 같은 곳에 이렇게 초록이 무성한 숲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